한나라당도 MB 선거 때 매크로 여론 조작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과거 2007년 대선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체이탈 정당이라고 고집으며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5일 한겨레 신문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곳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상황실장은 A씨에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라고 지시한다. 이에 A씨는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체크했다. A씨의 여론 조작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이어진다. 당시 그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 파견됐다. A씨는 정확한 근무 장소와 활동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5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렸으며 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 연관 검색어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BBK 관련 기사들의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증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겨레 신문은 A씨 증언을 토대로 2007년 대선 당시 포털 사이트에 달린 기사, 댓글을 분석해 매크로 사용 흔적을 찾아냈다. 가령 2007년 12월 17일 BBK 관련 연합뉴스 기사에서 여러 아이디로 이명박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다. 이를 두고 A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이 맞다고 시인하며 선거운동이 끝나는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댓글을 삭제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디지털 팀이 알아서 했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부터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체이탈 정당 노답이라며 매크로 공당 내에서 이루어진 거면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유린하는 여론조작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대변인 역시 선거 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앞서 김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네이버 포털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매크로 조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은 김성태 의원 자신들 것에도 냉정하게 특검 요구하라, 김성태 또 단식 돌입하나요? 등 내로남불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